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연구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선생은 직접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 소아시아 일대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대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바울 선생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제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자 양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과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지구에 3년 반밖에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저같이 못난 인생은 47년간 목회했지만 예수님은 3년 반 목회했는데 주님의 주로 힘을 쏟은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팔은 가는 유다가 되었지만 주님이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 천하에 전파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열두 제자가 나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제자가 제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교회의 영향력이 큰 것은 우리 교회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대도시의 제일 큰 교회들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 나간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600여 명의 선교사들도 다 우리들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 미국이나 보라파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오스트라리아나 태평양 일대나 남미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선도들은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조용기 목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순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편지한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나 제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나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을 쓴다. 무슨 힘을 쓰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물펌프를 가지고 물을 퍼는 것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사이는 뭐 물펌프 필요 없이 스위치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바이브 박아놓고 물을 퍼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어펌프를 놀리면 물이 나중에 퍽퍽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애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직접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나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다 기도 잘하면 좋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대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파이프를 힘이 없어 못 누르면 옆에 가서 누가 같이 손을 잡고 눌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 수도의 파이프를 못 누르면 다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줘야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장성한 사람이고 혼자서 하지 못하면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거들어주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의 무지무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이라는 큰 집단을 조직화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전쟁에서는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이라크는 미국의 전쟁에 졌어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후세인 대통령이 포로로 잡히고 그 정부 조직과 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라크는 전쟁에서 졌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게릴라 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졌는데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안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싸워서 전쟁에는 졌습니다.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고 이제는 우리를 점령할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마귀와 그 군사들은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되어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지금 가장 큰 테러리스트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것은 전선도 없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떨어지게 하고 참수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졌지만 전투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이 기도에 힘을 쓴다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가 그렇게 술술 잘 나오면 좋은데 기도 못하게 마귀들이 막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47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기도를 확 조직하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도하면 마귀가 와서 그냥 입을 탁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아주 기도할 때는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으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왜? 힘이 드니까 기도 안 하거든. 교회는 나가지만 기도는 안 한다. 성경은 읽지만 기도는 안 한다. 왜?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기도를 해서 마귀와의 실험에서 누르고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싸워서 누르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게 힘이 많이 들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자주 하고 능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곁에 있어요. 마귀와 귀신 떼들은 항상 곁에 있어요. 기도로서 눌러버리고 기도로서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에게 덤벼들지. 우리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면 이웃이 침략을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이 왜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정권이 부패하고 나라의 군사가 약하고 경제가 허약해서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도 허약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강하면 외국이 변경에 늘 노력의식도 못 들어오죠. 마귀도 안 가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튼튼하게 있으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약해지면 마귀가 보고 이제는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덤벼들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우스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에게 쫓겼습니다. 아주 범에서 쫓겨서 죽으라고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기도를 안 하는 교인인데 너희 쫓기니까 할 수 없어 쫓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범이 빨리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마음에 사람 잡을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급하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범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람 잡아먹을 마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구함을 좀. 그래 뛰다가 보니까 범이 안 따라오더랍니다. 그 불이 가만히 있어. 아, 기도가 응답되었다. 범이 저렇게 빨리 예수를 믿고 회개할 줄 몰랐다. 범이 무슨 군지렁군지렁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 살 범 곁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거 들어보니까 범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위급하면 그때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벌써 급작스럽게 하는 기도는 마귀가 이미 와서 내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하루 밥 잘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지 않지 않아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꾸준히 밥을 잘 먹고 신체 단련을 잘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아예 갑자기 신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막 밥을 막 대선같이 먹어서 윗병 막힌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돼요. 하기 싫죠.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약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대교구 박종문 권사님은 20년 동안 앓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뒤로 돌아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도와주어야 일어나고 돌아 눕기도 하고 대소변도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희한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서 온전히 건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시간만 있으면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파봤으니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운영하던 가게의 한 손님이 직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딱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손님 처지를 잘 아는지라 너무 불쌍해서 그런 손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님 대신해서 하나님께 100만원 수술비로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올려서 그 직장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시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흥건까지 해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아들 생각은 꿈에도 안 왔는데 손님 직장암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사기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뭐 그건 뭐 뒷전해주고 계속해서 이 직장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며칠째 기도를 해서 부르셨는데, 아, 환상에 그 손님의 직장이 보이더니만 거기에서 아주 까만 물과 자갈 섞인 모래가 시멘트 같이 푹푹 쏟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주 깨끗한 생수 같은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는데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아들을 도와주겠다. 아들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파트를 사려다가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손해봤는데 며칠 후 그 돈을 다 돌려받고 300만 원의 보상 웃돈까지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돈 도로 찾고 300만 원까지 더 웃돈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려. 남에게 돌려주면은, 도와주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도 이 중보기도는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심어놓으면 내게로 열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늘 해야지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늘 파장의 법칙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물에 탕 던지면 파도가 자꾸 쳐서 넓어지잖아요. 그처럼 기도는 돌과 같이 탕 던져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파동처럼 기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 직계 가족 아닌겠습니까? 직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넓은 것은 이제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는 교우들,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제일 가까운 데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가까운 먼 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내게 이해 관계가 있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 기도를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위한 기도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성막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확증하고 자기 위한 기도를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파장기도로 들어가서 가까운 데로부터 쌓여서 점점 기도의 원을 넓혀서 기도를 하면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중보기도로서 이웃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세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 알기로 하냐. 어떻게 힘써?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란 말을 썼지.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내가 죽겠네. 어떻게? 그것은 바울 선생이 도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심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2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라. 자, 기도의 효과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불안, 근심, 초조, 좌절, 절망, 이 마음이 낱마와 같이 되고 황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살자니까 여러 가지 거스리고 억울한 일이 많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그래서 마음이 황무지같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마음에 위로가 와야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치료해 줍니다. 바울 선생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치료받아 위로를 받게 합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싸움하고 얻어맞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치마로 감싸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울다가 그냥 싱긋 웃게 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어린애기도 그래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빤히 들여다보다가 그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면 딱 쳐다보다가 방실방실 웃지요. 그러나 낯선 사람 오면 딱 보다가 그만 위협을 느끼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처럼 어린애기가 울면은 달래기가 힘들어요. 누가 달랩니까? 엄마가 품에 품고 쓰다듬어주고 엄마가 얼굴을 비벼주고 엄마의 눈을 마주쳐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면은 어린아이도 위로가 되면 막 울음을 그치고 또 휘죽휘죽 웃지요. 그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공포를 주기도 하는 곳에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와셔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혜사를 컴포트라고 합니다. 컴포트는 뭐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분. 성령은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부근하게 위로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기도의 효과를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를. 그 다음 기도를 하면 사랑이 부어져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오면 미움을 가져오지. 마귀는 미움과 오해를 가져오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초자연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거든요.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사랑이 오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가 된다. 사랑은 언제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미움은 자꾸 물리치는 힘이 있지만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사랑하면 부모님이 끌어안지 않아요. 형제나 친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끌어안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미워하는 어린아이들은 오면 밀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싫으면 밀어내지 않아요. 미움은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꾸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게 돼요. 서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오면 두세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국회에 보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니까. 사랑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합치게 하는 접착제고 미움은 서로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해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접착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분쟁이 있는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밀쳐내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접착제가 되어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서 기도의 효과로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형제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연합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바울 선생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풍요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해요. 미워하면 자꾸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미워하면은 시어머니는 어찌한지 며느리를 이해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조건을 달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번 테레비에 KBS에서 나온 것 보고 기절 초풍을 한 거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짝이 때리는 건. 아무리 세태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립니까? 그거는 폐륜도 보통 폐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 방송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세월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 방송을 해요. 빨가벗고 춤추는 것도 방송을 다 하고 이 세태가 정말 너무나 거칠어지고 부도덕하여 비윤리적으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마귀가 사람들 가운데 서로 황폐하고 분쟁을 가져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는 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시부모나 며느리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쩐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이 때문에. 어느 집에 시아버지 꿀을 타주는데 그 꿀통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먹도록 높은데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얹어놨어요. 그래 며느리가 시아버지 꿀 타려고 발끝을 세워서 꿀통을 꺼져내다가 떨어뜨려서 그 귀한 꿀을 바싹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절단강세 났죠. 며느리가 막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얘야 얘야 네가 꿀을 내렸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면 될 건데 내가 번연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도와주고 내 일에 바빠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아유,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저 꿀통 건져는, 그걸 뭐라 그러는데, 어? 아, 선반. 경상도 말은 실근인데 난 실근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선반을 내가 좀 낮게 만들어 놨으면 될 건데, 내가 내 일에 바빠서 그만 선반을 너무 높이 만들어 놨어. 그건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 꿀을 왜 자꾸 며느리 시켜서 타먹으려고 하나? 내 손으로 타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시킨 내가 잘못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아들이 책임지려고 하고 시아버지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랬지, 서로. 사랑이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야, 눈깔이 있냐 없냐. 어찌하다가 그 귀한 꿀통을 들어드렸냐. 참새 잡아먹었냐.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를 확 지어버리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꿀통을 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 이 집안 망신 다시냐. 시아버지는, 꿀 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만 며느리 때문에 만사가 다 끝났네. 참, 사람은 며느리 잘 봐야지.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뭐 출동강산 아닙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은 다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려면 전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사랑이 부어지면 이해를 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껴안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밀쳐내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안 보고 잘된 것만 보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좀처럼 며느리를 이해하기 힘든데 친정어머니는 자기 딸내미 이해하는 것 참 쉽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딸내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그러나 시어머니는, 요사이는 그런 시어머니 없지만 옛날에 한참 시집살이 많이 시킬 그 옛날에, 그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큰 소리 하는 시어머니 거의 없어요. 요사이 여러분, 아파트 이름들 힘들지 않아요? 왜 아파트 이름 힘든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못 오라고.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해서 못 외우지 않아요? 택시 타고도 어딜 갑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몰라, 이름이 뭐 알렌이라 크든가 알로스라 크든가 몰라. 여러분, 이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이해를 해요. 부인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하면은 끝없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해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를 하게 해서 이런 것이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효과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 탄생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비밀로서 아담을, 예수님을 품에 품고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그저 야훼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왔죠. 성령은 야훼의 영어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남으로부터 비밀이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온통 다 알려졌는데, 그래도 이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요.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건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그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는 기독교는 내 말은 사막과 같습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플라스틱 꽃이요 실제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아무리 알아도 그 신학이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내 육화되는 것은 나의 생활에 일체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우리 생활에 육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체험하게 되고 생활에 육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병고침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 영생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말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신학적인 이론으로 남아있지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체험을 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 선생이 힘쓰고 애써서 자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만 알아서 안됩니다. 이론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론 말아서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성령 받고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생활에 복이 임하여서 저주가 떠나가고 행복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강건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이론을 알아서 뭐합니까? 내 병이 나아야죠. 체험돼야죠. 체험은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다가오지 아니하고 체험도 다가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합니다. 체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막습니다. 어디에서 막느냐? 기도해서 막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막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오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문이 난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오고 사랑도 오고 그리고 연합도 되고 이해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